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돋보기 시간 여러분들 많이 주목하고 계시죠? 예, 이진우 소장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수 먼저 점검을 하시네요. 우리 소장님도. 아니, 지금 뭐 한 2시간 이동하는 사이에 뭐 좀 밀렸나요? 예, 아, 좀 잠깐 밀렸어요. 근데 우리만 밀린 게 아니라 중국도 밀리고 미국 쪽도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나스닥도 밀리고 선물도 밀리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슨 소식이 있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딱히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차트가 망가져가지고 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만 틈만 있으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지난주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 그게 문제였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던 거는 사실 FMC에서 무슨 일, 그러니까 기대는 좀 많이 가졌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 기대라기보다 뭐 나올 거 있나라고 하면서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좀 과했죠. 뭐 더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그렇긴 한데도 기대는 있었던 게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이었고 벌써 금, 토, 일, 월 벌써 이제 뭐 FMC 얘기하기가 좀 뻘쭘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2023년 저기 점도표가 제시되는 거였잖아요. 네.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금년 제일 왼쪽 금년,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중간값은 제로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한 4명이 위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2명이 25pp, 1명 50pp, 1명은 이제 1.25%포인트. 누굴까 궁금한데. 에스더 조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어느 세월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른바 중립금리라고 하는 롱거런 해갖고 어쨌거나 이 정도는 가고 싶다 하는 게 2.5%.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제 전망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6월 FMC 대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죠. 예. 아니 이제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렇죠. 실업률 9.3%, 7.6%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7자는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자는 유지하고 있다. 바라기는 대선 전에 7자 봤으면 싶을 텐데. 네. 그리고 요거는 일부러 제가 연준 홈페이지 가서 FMC 일정을 한번 캡처했습니다. 지난 9월 15, 16, 그런데 그 다음 FMC는 언제? 11월 4일, 5일. 딱 11월 3일 날 대선 다음 날. 그래, 이번에 뭘 하기가 좀 그랬죠? 명성의 그 파울이면 여 뭘 하겠어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아리까리한데. 아, 그렇죠. 애매하죠. 그죠? 거기다가 이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우기기 신공이에요. 네. 거의 우기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우기는 거죠? FX 스트리트는 헤드라인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시장을 갖다가 실망시켰다고. 어. No real news about rates. 자, 뭐 금리에 관해서 no real rates인데 그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거 같아요. 저 rates가 무슨 뭐 금리의 rate도 되겠지만 interest, inflation. 어떻게 평균 2%를 도달할 건데 2%를 평균 2% 될 때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는 거는 벌써 7월 FMC 때도 얘기했고 잭슨 올 때도 얘기했고 잭슨 올 때 이미 성명서의 방식으로 해갖고 평균 인플레이션 간다 했고 다 좋은데 그때도 빠졌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평균 2% 만들지를 좀 제시하려나 싶었는데 꼴랑 포워드 가이던스 조금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다들 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기자회견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지금 연준 위원들 다 이렇게 하네요. 이것도 줌인가? 이제는 뭐 너무 이거는 익숙하고, 뭐 너무나 익숙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요 기사 보세요. CNBC 제롬 파월이 말하기를 최근에 의사결정 요거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한 게 very powerful하답니다. 매우 강력하답니다. 어떨 때는 very strong and very powerful 해갖고 막 한 열 번 넘게 powerful, powerful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데? 노동시장 환경이 완전 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해, 그 2%를 한동안 온건하게 넘어설 궤도에 올랐을 때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 아,
알던 내용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묻는 거죠. 완전 고용이면 몇 프로, 실업률 몇 프로면 완전 고용인가요? 뭐 이런 걸 물은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 될 부분이. 옛날 제 38년도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한 4%? 뭐 그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표현. 영어로 보면 진짜 애매모호하면 극치입니다. moderately, moderately, 온건하게, exceed 2%, 2%를 넘어섰는데, for some time. 아니, 그러면 2%를 갖다가 온건하게 넘어선다는 게 2.5까지예요. 3%나 4%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2.4냐, 2.3이냐, 이거 네. 얘기를 많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거나 2%보다는 조금 높다는 네. 의미야.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미야. 그 말이 그 말인데. 네. For some time은 얼마예요? 한 달이에요? 반년이에요? 1년이에요? 했지만. 1년이에요. 예. 어쨌거나, 한동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기기라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일종의 규칙이나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저항할 것이다. 연준은 일종의 규칙, 공식, 뭐 몇 퍼센트면은 평균 인플레이션 2%로 간주한다든지 실업률 얼마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완전 고용이다. 이런 거 우리 그것 좀 만들어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대중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꽤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 연준 출입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갖고 묻는데 걔들은 띠띠해서 이해가 안 되고 대중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해.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거 경제에 매우 잘 작용할 거야. 이러니까 애매하네요. 애매한 거죠. 이제 내일부터 해서 화수목 의회에 불려나갑니다. 스티브 우르신 재무장관도 불려나가는데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답변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파월 들들 뽑을 거예요. 추가 재정 부양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 네. 그 상황에서 당신 말이야, 얼마면 될 것 같아, 재정 부양.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파월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민주당도 봐야 되고, 공화당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7월 달에 파월 의장의 지금부터는 fiscal policy, 재정정책이 essential하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알아들었죠, 시장은. 이거는 지금 이제 실탄 다 떨어졌구나.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서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 파월 회장, 저 CNBC 기사 헤드라인이 가렸는데 네. 저 넥타이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보라색. 저거 언제적인가 하면 7월 달에 입고 저 7월 FMC 때 갖고 왔던 그 저 뭐야 그 냈던 넥타이예요. 보라색. 저 양반 저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파악한 특성입니다. 네. 말로 때워야 할 때는 저런 약간 야식끼리한 보라색을 메고 오더라고요. 무슨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시장에 선물을 줄 때는 굉장히 젠틀하면서도 품격 있는 넥타이를 메고 오고 약간 저 뭡니까 저 약간 약간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조명발 아래에서 네. 반짝거리는 저런 색깔 입고 뭐 하는 날은 하트 브레이킹 가슴이 미어진다는 둥 베리 파워풀하다던 둥 뭐 그런 성향이 제가 파악한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명성이 지금 비웃으신 주관... 거지? 예? 비웃으신 거지? 아 근데 조금 지났나요? 근데 한은도 약간 그런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총재가 옛날에 뭐 파란색이냐 예, 빨간색이냐 예, 총재가 금통이나 뭘 입고 예, 네. 무슨 넥타이를 뭐 매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은근히 이런 것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사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네. 계속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안에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디커플링 되면서 좀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실질금리 이슈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예, 하는데 예.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하반기 들어서 제일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한가하다면 한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죠. 저도 정리하고. 예. 지금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예요. 자, 요거
이 방식은 이 공식은 잘 아시죠? 명목금리라는 것은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다. 아니면은 거꾸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다. 오히려 두 번째를 더 많이 했죠. 두 번째 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은행 이자 4%, 인플레가 3%, 그러면 내 실질 수익률은 1%, 4에서 3 빼서 그런 얘기. 네. 근데 지금은 뭐죠?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에서 TIPS, 네. 물가연동 국채라 그러죠. 네. 왜 TIPS 하느냐 하면, 트레저리,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인플레가 방어된 채권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TIPS인데, 이 TIPS 수익률을 차감한 수치를 실질금리로 활용한다가 아니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TIPS 수익률 자체가 실질금리로 네. 대용돼요. 이 미국채 수익률에서 TIPS를 뺀 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자, 그전에 왜 이러냐. 이건 유한타 증권의 리서치 자료인데 미국 물가연동채 10년물짜리 TIPS 수익률이니까 실질금리라 보시면 돼요. 이게 떨어지니까 금값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뭐 금값만 올라갑니까? 주식도 올라가겠죠. 뭐 그런 생각이고. 직관적으로는 돈 몇 개 봐야 뭐 마이너스인데 예. 그럴 바에야 뭐라도 잡아두자. 네, 뭐 뭐라도 이런 뭐 암호화폐도 대뚱보관할 때 뭐라도 그런 거죠. 잡자라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안 생기는 금까지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저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율이고 요 까만 게 명목금리 1년짜리 재정정권 요거는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 그렇게 해서 1년간의 실질 금리가 지금 요 제로 밑에 요 분홍색 부분 여기 음의 구간인데 지금 그동안에 많이 2019년 작년부터 해서 실질 금리는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러다 이게 요번에 이제 조금 뛰다가 FOMC 전만 하더라도 네. 뭐 한 1, 자, 뭐 고렇게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말이에요. 이 까만색 국채 수익률이 위로 뛰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은 너무 안 움직이고 있는데 10년물이 0.7% 한테서 너무 안 움직이고 혹시나 이게 뛰는 경우에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말하면서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뛰는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서 명목금리가 뛴다면 실질금리는 안 움직이거나 오히려 그쵸, 인플레가 그쵸. 높다면 예. 실질금리는 낮아질 낮아지죠. 거예요. 그런데 예. 명목금리가 오르면서 명목금리 오르는 폭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커져버린다면은 그것도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 저 쏘리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 명목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인플레이션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실질금리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미국 국채에 수급적인 부담이 왔을 때. 수급적인 부담이라는 거는 어떤 뭐 국채를 갖다가 많이 발행해야 될 때. 너무 많이 발행해서. 많이 발행해야 될 때. 그래서 연준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합의만 해라. 그래서 찍어내면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국채 가격이 너무 저기 뭡니까? 국채 가격이 헐값이 되면 이제 그거 수익률이 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게 우리가 좀 비싸게 사주면서 네. 어쨌거나 명목금리 붙들어 놓을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금리 붙들어 놓을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명목금리 올라갈 일 없잖아. 그거는 우리가 2023년까지 안 올린다 했잖아. 했으니까. 혹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있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 아니면 진짜 인플레 어쨌거나 우리는 실질금리 안 오도록 한번 해볼게 정도의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뭐, 일득해 아닌가요? 딱 금리 막아. 그게 어떻게 보면 YCC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 시황을 보시다가 헷갈리는 게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위에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2016년부터 이렇게 해서 살폈는데 지금 옆에 끝에 보시면 지금 옆으로 기잖아요. 네. 0.7금번대 0.697, 0.7이라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지난 주말이에요. 반면에 10년짜리 물가연동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73%예요. 수익률이. 네. 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도 저걸 왜 사겠어요? 저거는 물가상승률을 보완해 주니까 나중에 실제 1%, 이거 보세요. 밑에 보십시오. 국채 수익률 0.697에서
그래서 물가 연동체 수익률 마이너스 0.973을 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래서 1.67% 이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또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 뭐 BEI 그렇게 채권 시황에 그렇게 언급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전망치예요. 대충 향후 10년에 한 1.67% 정도 금리 오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연평균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물가의 1.67%라는 얘기는 실제 이렇게 해서 1.67%에 그게 생기면은 인플레가 생기면은 마이너스 0.973의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에서 1.67%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돼요? 국채 수익률하고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 손해는 안 본다. 인플레이션 났을 때. 혹시나 디플레이션 가도 원금은 줄게. 그래서 물가 연동체를 잡는 거고 이런 걸로 이건 해서 해지형으로 많이 한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뭐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인플레는 도저히 안 살아나요. 지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 살아나요. 그런 와중에 실질금리는 더 떨어져요. 그죠?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죠. 아, 헷갈려.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월가에서 자꾸 실질금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실질금리가 조금 오를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살짝 순든데 이게 오를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를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체크해보고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도 체크하고 혹시나 국채 수익률이 지금은 안 움직이는데 얘가 훅 뛰는데 이게 인플레가 살아날 것 같아서 뛰는 금리라면은 뭐 주식시장이 타격 받을 건 그렇죠. 없어. 예. 그런데 인플레는 아닌데 그냥 금리가 뛰어? 그렇다면 또 이쪽으로 와서 뭐죠? 미래 현금 흐름 전부 나누기 1 플러스 R, 뭐 1 플러스 R 제곱 요 R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기업 가치는 밸류에이션 네. 떨어져야 되네.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저금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서 깨지는 그거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가도 이제 그 상황이 오는 거죠. 과연 로빈후드나 우리 동화 개미들이 이거 생각하고 주식할까? 뭐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 우리 소장님도 헷갈려 하시면서 저도 헷갈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과 이게 이제 월가에서 이코노미스트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흐름을 갖다가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실질금리 추이하고 자꾸 보니 뭔가 상관관계는 있어 보이고 그래 해서 야 그럼 앞으로 국채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뭐로 연결되죠? 지금은 도저히 선거 전까지는 타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부분이 대선 끝나고 나서 어쨌거나 추가 부양 규모가 얼마나 되며 국채 발행은 얼마나 해서 또 빚을 낼 것이며 이것이 금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짱구를 굴리는 것이고 됐다 너는 그래봐야 맨날 그딴 소리나 하면서 흰머리나 생기지 우리는 막 빠지면 사면 다음날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먹고 뭐 오전에 많이 빠져서 먹으면 집에 갈 때 또 그래도 다음은 얼마라도 먹고 그렇게 해서 뭐 매일매일 용돈 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시장을 단순하게 볼 수 있을 때 가장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좀 상황들이 일단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의 섹터들이 조금 많이 변동성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물론 만기일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르고 옵션 얘기도 많았잖아요. 기술주에 대해서. 그래서 출렁인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거기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지 하나의 핑계. 그리고 이제 뭐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JP 모건에서 그랬나? 모건 스탠리가 그랬나? 어쨌거나 연기금 국고펀드 이런 데서 거기는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잖아요. 네네네.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그 비중이 근데 금년에 이거 주식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빼고 채권으로 이걸 이제 9월 말 앞두고 좀 리밸런싱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게 한 2천억 달러 된다 얘기고
최근에 우리도 국내에서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파라재끼지 했을 때도 되는구나. 국민연금도 3월 달에 그렇게 지수방어 차원에서 저가면 차원에서 샀던 게 너무 올랐으니까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기계적인 리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 왜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이 네. 오늘 네. 오늘 조선일보 재밌는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민트에 신풍제야. 금년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영업이 추이 그래프 보니까 갈수록 쪼그라들어. 말라리아 치료제 그거 이제 희망 하나는 있는데 그 재료로 움직였는데 어쨌거나 왔어. 근데 재밌는 거는 국내 그 많은 증권사 중에 신풍제 리포트가 없어요. 왜? 탐방을 나갔다가 애널리스트들이 쓸 거리를 못 찾은 거예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라고 할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이유는 시총이 커지면서 또 뭐 지수 들어갔나 보더라고. 네. 그러면 이게 또 기계는 또 담아야 되니까. 네. 기계 이런 식이니까 예. 이 카는 판국에 예. 무슨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어쩌고 뭐지 물가 연동 국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인데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거 보세요. 이 네. 그림 보세요. 겹치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거기서 위에는 S&P 500이에요. 네. 밑에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예요. 과거 추이를 봤을 때 이게 딱히 정의 상관관계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과거를 보니까. 네. 야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했으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오른쪽에 음영 처리한 부분은 보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떨어질까 봐 걱정인 거야.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우야던동 2% 평균 2% 인플레를 살리고 싶어서 저렇게 거품을 물고 파워풀하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10번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지금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은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꾸 애매한 말을 하는 건데 예, 그거 분위기를 끌어갔던 게 바로 기술주라는 부분인데 예, 이런 거는 나스닥으로 좀 설명을 지난주에 나스닥 꽤나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을 앞에서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빨리 보시죠. 네. 어쨌거나 월가에서는 50일, 200일선 중시하잖아요. 나스닥 50일선을 물고 내려왔습니다. 금년들은 아직도 그래도 20%예요. 플러스. 다우 마이너스 3.1, S&P 500 2.8% 플러스 대비 비하면 나스닥은 많이 올랐죠. 제일 큰 이유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자, 애플. 얘가 지금 시총이 한 우리 돈으로 한 600조가 날아갔어요. 고점 대비. 지금 얘가 지금 20% 넘게 빠졌어요. 50일선 물고 내려왔어요. 애플 월간 차트 보세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보잉 때부터 말씀드렸던 이 월봉이 하락 장악행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래 꼬리가 나와주거나 이게 해줘야 되는데 9월까지 이 모습으로 끝나면은 으스스한 거예요. 많이 걱정되네요. 그러면. 아마존 닷컴 네. 51선 깨고 내려와서 흘러내려요. 아마존 닷컴 월간 차트 지난주 보여드렸던 것보다 음봉 아래쪽으로 더 커졌습니다. 거의 이러다가는 8월 7일 다 잡아먹을 작정이에요. 기술적 보조지표도 한눈에 보시고 무겁죠. 엔비디아, 요 음영 처리한 부분이 뭐죠? 암 홀딩스 뭐 인수했다는 그 얘기 나왔을 때 소프트뱅크로부터 별로 그러고 나서 못 가요.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 와중에 가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배터리 데이터에 진짜 뭐라도 내놓아야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금 아래 꼬리 힘차게 골챙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20일 날 잘해줘야 되는 거고. 니콜라 뭐 이 크고 있고. 이때가 GM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명하는 꼬라지 보세요. 니콜라 원이 이때 2018년 동영상에서 실제 주행했느냐 물으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니콜라 해명. 그냥 움직인다고 했지 스스로 작동한다고 말 안 했다. 여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강력하게 일단 좀 얘기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때려잡겠다고 나왔던 공매도 전문회사 힌덴버그 리서치 힌덴버그가 영어식 발음이라서 그렇지 힌덴브루크 하면은 벌써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이 비행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힌덴브루크고 이 양반이 히틀러를 갖다가 그렇게 등용을 하고 해서 결국 나치 정권이 탄생합니다. 참 이름을 잘 지어요, 수장님.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차트가 망가졌습니다. 차트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차트쟁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차트가 망가졌어요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다? 지금 시장에
악성 매물이 조금 쌓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도 10% 20% 이상 뚝 부러지고 50일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이런 종목들은 우리는 국내에서 이제 흔히 보는 20일선이 주춤세선, 60일선이 수급선 이렇게 되는데 한 50일선 그 근처 50일선도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약간 수급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물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 조정이 온다면은 이제 전고점을 열기에는 제법 싱싱한 돈이 새로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화끈하게 또 저기 연준이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 더 울어야 움직일 거예요. 더 울어야. 가치던가 아예 예, 그런 상황이죠. 제가 그냥 그림만 그렸습니다. 저.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렇게 뭐 지수선물 차트로 보나 코스피 차트로 보나 약간 이중천정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굳이 그렇게 여기서 확인할 것도 많고 한데 갔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제일 겁나요. 이거 이제 거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미국의 선거 일렉션 크라이시스라고 할까요? 지금 이거 보세요. 거의 우편투표를 자동 부여하거나 신청 절차 거치면 자동 이렇게 보내는 데가 45개 주입니다. 50개 주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주가 우편투표를 못 하느냐?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가요. 그런데 지금 우편투표 의향이 민주당 지지자는 한 65% 정도가 나 우편투표하겠다는 거고 공화당 쪽은 한 40%, 부동층은 한 49%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편투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우편투표는 사기다, 부정이다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즉 11월 4일까지 도착하면 된다, 텍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아 제일 밑에 보고 황당해졌습니다. 17일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 캘리포니아. 그 선거인단수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텃밭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투표소 가서 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그날 저녁에 함 까보니까 와우, 트럼프 압승 해갖고 또 트럼프 대통령 나와갖고 오만 소리 다 할 겁니다. 나만한 대통령 있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나중에 우편투표 까면서 이게 격차가 줄어들거나 뭐 뒤집어진다 하면은 그때 뭐죠? 로저스톤은 심지어 계엄령 선포하라 소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서로 이게 불복 리스크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시군요. 종신직이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은 가끔씩 뉴스화됩니다만 이번에 긴스버그 대법관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분의 그 어떤 뭐 살아온 인생이나 그 법관으로서 미친 영향도 크지만 지금 시기가 묘한 거예요. 지금 5대 4인데 보수 5 진보 4인데 여다 대놓고 지금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하자마자 트럼프가 다음날 바로 대법관 지명할게 했더니만 그러면 이제 5대 4에 가고 있고 6대 3으로 보수 쪽이 간 이거 다 지금 대통령 선거 불복까지도 염두에 둔 지금 머리 아픕니다. 그렇게 지금 막 주식 못 사서 안달할 때는 아니시고 좀 느긋하셔도 되는 때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들리는 얘기는 미국 선거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많이 망가졌다. 네.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